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 백두대간의 역사와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4D 영상과 VR 등 첨단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을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형물에 레이저를 쏘자 백두대간의 모습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에 이르는 산맥과 산맥에서 뻗어나온 13개 정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길을 따라 나눠진 문화와 생태, 동식물의 분포까지 살펴볼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입니다. 백두대간의 역사, 문화, 생태 정보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백두대간의 올바른 인식과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장입니다. 정보에 재미를 더한 닭가지 첨단 체험 시설도 갖췄습니다. 동물 모형을 찍으면 정보를 알려주는 360도 회전 VOD와 실제 산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VR 영상. 여기에 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4D 영상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안에 어떤 동식물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아이들 교육 장소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체험거리가 참 많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